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에이디테크 서버 반도체 3나노 수주 TSMC 거기 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AD 테크놀로지가 3나노 수주를 받았다. 특히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경우는 디자인 하우스인데, 디자인 하우스라는 것은 설계를 해주는 업체예요. 설계를 해주는 업체가 이 설계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주문을 맡겼다. 그래서 두 회사가 연합해서 3나노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서버용 칩에 대한 3나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디자인 하우스인 AD 테크놀로지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죠. 삼성전자가 디자인 하우스와 함께 3나노 고객, 특히 디자인 하우스를 이용한 3나노 고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번 수주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3나노 경쟁력도 확보하는 동시에 TSMC의 추격을 할수 있는 발판이 된다. 3나노에 대한 주문이 계속적으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없었고, 언제나 3나노 수주가 들어오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3나노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었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삼성전자의 3나노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3나노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더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애플에서 지금 TSMC 3나노를 이용한 A70 Pro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3나노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핀셋 공정이 지금 3나노 수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 AD 테크놀로지 서버 반도체 3나노 수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AD 테크가 서버 반도체의 설계 수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AD 테크놀로지는 지난 10일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고객사로부터 서버용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AD 테크는 설계를 하고 생산은 삼성전자의 3나노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3나노는 GAA 공정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특히 이번 AD 테크의 수주 의의는 설계를 중심으로 했던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패키징 분야까지 관여한다라는 것, 특히 2.5D를 말을 하는 이 패키징 분야인데, 패키징을 통해서 이 반도체의 성능을 지금 더 뛰어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러한 패키징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인터포저를 이용하거든요. 인터포저에 접합되는 부분에 그러한 설계들도 자기들이 해서 연결해서 지금 반도체 성능에 최적화를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에이디테크 패키징까지 영역 확장입니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첨단 반도체를 위한 인터포저도 자체로 설계해서 고객사에 제공하기로 한 것. 특히 인터포저와 같은 경우는 지금 2.5D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HBM, 특히 서버향으로 지금 나오게 되면서 HBM을 지금 탑재를 하는데 HBM과 이 CPU, GPU 아니면 서버용 반도체 이것을 다 연결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자체 제작에서 공급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포저 자체도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인터포저와 같은 경우는 2.5D 패키징의 핵심입니다. 최근 AI 반도체와 HBM의 연결도 인터포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번에 지금 서버 반도체를 만든데도 인터포저를 통해서 HBM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디자인 하우스 영역이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패키징 영역까지
확대된다라는 게큰 의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HBM 메모리 사용하는 2.5D 인터포저 패키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로직 반도체라고 불리는 것은 CPU, GPU, MPU, 이러한 것들, 특히 PU가 붙고 앞에 MPU인지 CPU인지 GPU인지 이것을 놓고 옆에 있는 것은 지금 HBM이 거의 달리는 것입니다. 이쪽이 HBM, 이쪽이 로직 반도체. 로직 반도체는 지금 일반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HBM과 아니면 DDR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iCUBE를 통해서 이러한 2.5D 패키징 사업을 지금 발전을 시켜왔죠. 그리고 지금은 4개에서 6개, 최대 이제 2025년까지 12개의 HBM을 달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TSMC와 같은 경우는 COWOS, 이것을 지금 2.5D를 사용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수주를 받게 됐는데, 삼성전자의 수주의 의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수주는 결국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수율의 개선을 인정해준 꼴이 되는 거죠. 요즘 삼성전자가 가장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EUV 노광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수율이 개판이었습니다. 특히 3나노, 2나노, 4나노, 5나노. 이 수율이 정말 개판이었고, 그리고 3나노도 개판이었었어요. 개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수주를 못 받게 된 통에, 못 받게 되는 통에, 빈 공정을 돌렸고, 여기에 수율을 올렸고, 3나노도 같이 수율을 올리고 있어서, 3나노 수율과 같은 경우는 지금 TSMC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60% 정도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6월 30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GAA를 3나노에 도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수율로 1세대인 SF3E를 통해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2세대인 SF3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EUV 펠리클 적용이 예정되어 있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EUV 펠리클을 도입을 하려면 이것을 빈 공정에서 돌려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언제 이 포토마스크가 깨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주문을 많이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빈 공정에 돌려봤다라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분히 EUV 펠리클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와 TSMC의 가장 다른 점, 3나노에서 가장 다른 점은 TSMC는 3나노에 FinFET 공정을 적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3나노에 GAA, Gate All Around 공정을 적용했다는 점이 많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TSMC는 2025년 2나노부터 GAA를 적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기술에서 삼성전자가 3년가량 앞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번 수주를 통해서 2.5D 패키징 브랜드인 iCUBE 등 독자적인 파운드리 기술을 출동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패키징 뿐만 아니라 전공정에 해당하는 이 3나노까지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이번 수주는 첨단 반도체에, 특히 첨단 파운드리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에 대한 삼성전자와 에이디테크의 발언이 좀 나왔는데요. 정기봉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비즈니스 개발팀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에코시스템 파트너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 그래서
지금 디자인 하우스와 협력해서 3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결국 디자인 하우스와 협력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한국에서 디자인 하우스가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서 디자인 하우스가 규모가 크지 못했는데, 특히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경우는 TSMC의 디자인 하우스였다가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많은 부분을 도와주는 디자인 하우스라는 사실이죠. 박준규 AD 테크놀로지 대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3나노 프로젝트는 업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반도체 제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보다 지금 서버향에 들어가는 지금 GPU, CPU, NPU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에 인터포저까지 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5D를 이용한 아이큐브를 이용한 이 패키징을 지금 다른 회사, 특히 AMD와 엔비디아에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주문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특히 결정이 된 거죠. 이번에 결정이 됐고 여기에 HBM까지 달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서의 입지가 더욱더 커진다라는 거죠. 작은 이 AP가 아닌 큰 CPU, GPU 아니면 서버용 반도체와 같은 지금 AI 반도체도 엄청나게 큰 반도체로 지금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분야까지 한발더 앞서 나가는 회사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3나노 및 2.5D 설계 경험은 앞으로 다른 회사들과 AD 테크놀로지의 차별화하는 큰 무기가 될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고의 설계 결과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지금 AD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의의가 하나가 더 있다면 2.5D에 들어가는 인터포저까지 직접 제작해서 제공한다라는 거죠. 물론 인터포저 자체를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니고 설계를 해서 이 CPU, GPU, NPU 어떤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로직 반도체에 HBM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 HBM이 딱 물려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멍을 뚫고 이것을 덤프를 시켜야 되는데 이 물려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더잘 물릴지 그리고 이 인터포저가 어떤 인터포저 위에도 회로가 다 그려져 있는데 이 회로까지 다 해서 최적화된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정말 좋은 점이 계속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것은 바로 파운드 수주를 계속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엑시노스 2200이 실패하면서 삼성전자의 3, 4나노, 4, 5나노의 기술력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열 제어도 잘안 돼. 그리고 지금 수율도 안 나와. 이랬는데 지금 수율 올렸죠. 그리고 COWS라고 불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브랜드인 아이큐브 나왔죠. FOWLP 됐죠. 이번에 엑시노스 2400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 만드는 이런 텐서 칩까지도 FOWLP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패키징 분야의 기술 향상, 그리고 전공정의로 향하고 있는 3, 4, 5나노의 수율 향상, 이게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수주를 계속 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 2월에는 암바렐라에서 5나노 기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수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4나노 기반 AI 반도체 수주를 받았는데 그로크와 텐스토렌스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미국 신공장에서 만들어지는 4나노로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 4나노 미국의 신공장도
수주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죠. 또 리벨리온과 거대 언어 모델 기반 고성능 반도체인 리벨을 제작합니다. 공동으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경우는 4나노 공정을 활용하고 HBM의 5세대인 HBM 3E를 탑재를 합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5D 패키징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제품은 AI 반도체의 설계, 제조, 레이아웃 설계, 검증까지 국내 기업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게또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4나노, 5나노 수주를 계속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계속적으로 늘려왔는데, 물론 이것은 지금 현재 TSMC보단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은 언제쯤 3나노 제품의 수주가 나올 것이냐. 물꼬가 뚫어져야 그 다음 일도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물꼬가 잘안 뚫리고 있다. 물론 지금 중국에서 주문을 받아서 양산은 시작을 했지만,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단기가 되고 정말 큰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큰 반도체를 만들 때 정말 필요하다. 고성능 HBC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데, 이러한 주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고,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이 더욱더 발전해서 전 세계를 휘어잡고, 그리고 TSMC도 그들의 주장대로 따라잡아서 1위가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